양쪽으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. 이거 보면 물이에요, 물. 예, 물이죠. 이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. 오늘 입고된 차량은 여기가 문제네요, 그죠? 원래 여기가 물이 없어야 되는 공간인데 물이 다 넘쳤어요. 왜 넘쳤는지 확인해 볼게요.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.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다 실내로 들어오는 겁니다. 이렇게 여기까지, 여기에 스타트네요. 아우, 선루프 레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. 자, 물이 여기 있네요. 여기도 물이 넘어가는 거예요. 자, 누스 테스트 합니다. 아까 지금 이렇게 물 뿌렸을 때 이쪽하고 여기도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. 그리고 여기는 아예 물이 오바돼서 일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. 이따가 테스트 하고 나서 다시 전체 탈거해가지고, 이쪽 고무 몰딩만 탈거해가지고 그 A필러 윗자리 좌우 확인할 겁니다. 예, 물 뿌리고 있어요. 자, 이제 5분 이상 뿌렸습니다. 아까 쯤에 이 정도 뿌리면 여기가 물이 젖어가지고, 여기가 젖어 있었거든요. 지금 멀쩡하죠? 물 다 뿌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무 몰딩 좌우 빼가지고 물 고여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게요. 물이 좌우에 없으면 방수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. 네, 멀쩡하죠? 저 안에 검정색 보이죠? 물 들어온 자국입니다. 그 전에. 이쪽도 이상 없고요. 네,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물이 새서 이렇게 젖어 있었었는데 지금 멀쩡하죠? 마무리합니다.